안녕하세요. 애니멀공화국입니다. 요즘 주변에 악갱이들 정말 많이 보이죠?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정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납니다. 모든 아이들이 다 예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지만 역시나 그러지 못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해줄 아이가 그런 아이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이름은 몽땅이고요. 처음 들어왔을 때 눈도 붙어 있었고 콧물도 너무 많이 나고 정말 너무 많이 말라 있었어요. 갈비뼈가 만져질 정도였는데 구조자분이 구조하셔서 저희한테 위탁을 맡겨주셨고요. 이 아이는 일단은 눈과 이제 콧물 치료가 급선무였습니다. 아기가 눈이 조금 좋아졌어. 조금. 처음에 아예 못 떴는데 붙었었는데 눈이 진짜 조금 좋아졌고 활동량 엄청 많아지고 이 정도면은 며칠만 더 있으면은 눈을 뜨고 건강해질 것 같아요. 밥도 진짜 잘 먹고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쫌뿔돼서 그게 문제지. 추가 상황들 나오면 계속해서 올리는 걸로. 아파 이제. 이제 이걸로도 안 되겠다. 또 처음에는 밥도 혼자 먹지 못해서 계속해서 강제급여도 진행을 했었는데요. 안약도 넣어주고 안연고도 처방해주고 그 감기약도 먹여주고 나니까 점차 좋아졌어요. 사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. 일주일 또는 2주일 그 이상은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지 않을까, 별이 되진 않을까. 매년 그런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. 한 2주일 정도 치료하고 나니까 몽땅이는 한쪽 눈이 전부 다 떼어졌고 콧물도 없어졌어요. 그리고 점프도 정말 잘 뛰고,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허피스라는 질병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지는 못하고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안타까웠는데 빨리 나면은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치료에 전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. 그런데 치료가 끝날 때쯤 알게 됐는데 한쪽 눈이 약간 기형이더라고요. 그 눈꺼풀이 좀 짜글짜글하고 다 뜨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안타까웠는데 정말 잘 뛰어다녀요. 그래서 너무나도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. 먼저 들어온 친구인 2호와 지금 입양 갔습니다. 근데 저 친구랑도 엄청 잘 뛰어놀고 큰 고양이 뭐 작은 고양이 할 것 없이 같이 놀고 싶어서 정말 신나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. 어릴 때 아픈 친구들은 보통 커가면서는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더라고요. 정말 사람을 좋아하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.